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경춘선 타고 춘천에 속해 있는 강천 관봉산으로 산행했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강천역을 출발하여 강선봉, 관봉산, 문배마을, 구곡폭포를 지나 관리사무실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9.7km, 이동시간은 4시간 50분, 최고 고도는 549m, 난이도는 중입니다. 오늘 산행은 강선봉까지 오르기가 약간은 힘듭니다. 잘 따라오세요.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봄 같은 날 강천역에서 오늘의 산행 시작합니다. 남일 닭갈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앞에 보이는 강선봉으로 산행 시작할 거예요. 초입부터 깔딱고개로 이어집니다. 강선봉 오르는 코스는 숲길과 암릉길이 있는데 저는 숲길로 코스를 잡았습니다. 소나무 숲길이 너무 좋은데요. 오르고 오르다 보니 북한강이 조망됩니다. 강선봉 오르는 마지막 피치입니다. 강선봉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인증샷도 찍고요. 강천대교와 강천역이 조망됩니다. 다음 포인트인 관봉산 정상까지 2.2km네요. 일행 중 한 사람이 멋지게 돌탑을 쌓았네요. 건봉산을 향해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건봉산 정상까지 2km 남았습니다. 가파른 길을 조금만 내려가면 능선길, 비단길이 나옵니다. 기이하게 생긴 소나무가 있었어요.
따뜻한 날씨에 숲길 사이로 산행이 너무 좋네요. 여행 떠나는 것 같이 추억의 경춘선을 타고 와서 하는 힐링 산행입니다. 슬슬 어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검봉산 정상까지 700m 남았네요. 검봉산 정상까지 힘을 내어 봅니다. 검봉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다음 포인트인 문배마을까지 2km 남았네요. 지금부터 오름은 없습니다. 나무들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데 왜 전망대는 만들었을까요? 나무 계단을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가파르고 흙길이라 많이 미끄러워요. 조심조심 내려오세요. 1.7km만 가면 문배마을이네요. 숲 사이로 얼어붙은 구곡폭포가 보입니다. 문배마을까지 200m 남았네요. 배의 형상을 닮았다는 문배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마을입니다. 문배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공사하던 데크 계단을 4월 26일까지 공사하는군요. 문배마을은 토속식당이 많은데요. 식당 이름에 성씨들을 붙인 게 재미납니다. 간 김에 감자전에 막걸리 한 사발 했습니다. 문배마을 생태연못입니다. 문배마을 생태연못은 벚꽃 필 때 오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관리사무소까지 2.6km 남았네요. 구곡 폭포로 하산합니다. 지나온 산능선이 보입니다. 얼어있는 구급폭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아직 폭포가 꽁꽁 얼어있네요. 구곡폭포는 아홉구비를 돌아서 떨어지는 폭포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행들은 대학 때 여기서 빙벽 타던 이야기로 추억에 젖습니다. 돌탑의 장인입니다. 간절히 소망을 기원하는데 꼭 이루어지기 바래요. 내려오다 보니 인공 빙벽도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에서 입장하시면 입장료 2,000원을 내셔야 되는데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교부받아서 춘천에서 식당이나 가게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춘천에 왔으니 닭갈비와 막국수, 더덕구이로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